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활성화 또는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용으로 만든 계정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삭제하는 걸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인스타그램 어플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이 아랫부분 화면 하단에 보면 메뉴가 있죠?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 아이콘을 터치해서 본인 피드로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본인 피드로 이동했을 때이 오른쪽 위에 석삼자 터치, 맨 처음 설정 및 개인정보를 터치합니다. 메뉴에 계정센터를 터치, 이 아랫부분에 보면 개인정보가 있죠? 터치해줍니다. 계정 소유권 및 관리를 터치, 비활성화 또는 삭제를 터치해줍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계정을 선택하라고 하죠? 저는 카인드박 천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게 계정 비활성화 삭제가 있는데, 이름 그대로 비활성화는 내가 원할 때 다시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계정 삭제는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겁니다. 저는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위해서 이두 번째 계정 삭제를 선택하고 계속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삭제하는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저는 다른 계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정을 만들었음으로 선택해 볼게요. 계속하기. 계속하기를 한번더 눌러 줄게요. 본인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본인이 회원가입할 때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계속하기. 계정 삭제를 계속하면 2023년 7월 15일에 회원님의 프로필 및 계정 상세 정보가 삭제되며 해당 날짜까지 인스타그램에 회원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삭제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정센터를 통해 인스타그램 계정에 로그인하여 영구 삭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6월 16일인데요. 한달 정도 유예 기간을 주나 봐요. 바로 삭제되진 않고 한달 이전에 삭제하기 한달 이전에 다시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하면 삭제한 걸 복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계정 삭제를 눌러볼게요. 계정 삭제되는 걸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